이 실상사 철불은 통일신라 말기에 조성이 된 불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통일신라 말기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이 불교 문화의 어떤 최전성기라고 봐도 되는 그런 시대에 조성이 된 불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에 아주 유려하고 화려한 그런 불상 조각의 느낌들을 여기에 굉장히 잘 담겨져 있는데요. 보시면 상호 부분에서는 상호가 전반적으로 살이 꽉 차 있고 아주 그 원만 상호예요. 그리고 눈매 같은 부분들은 그 석굴암 부처님에서 느껴지는 그런 아주 시원한 그런 눈매를 여기에서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내려오는 얼굴의 볼륨,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좋게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불상에서 좀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 몸체인 것 같아요. 이 몸체가 이 어깨에서부터 가슴, 배 내려오는 부분이 아주 늘씬하게 아래쪽으로 싹 빠져내려오는 게 너무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서 조각을 너무 잘 해놓은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옷주름의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 좀 서툰 조각이 아니라 너무나 섬세하게 잘 조각이 하나하나, 옷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철불 주조 기법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형 조각을 한 다음에 틀을 떠내고 그 틀을 한 번에 못 뽑아내거든요. 이런데 다 조각조각 나눠서 다 뽑아내고, 그리고 원형을 깎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정한 두께로 깎아내고, 그 위에 이제 다시 틀을 재조립하고 그 빈 공간에 쇠물을 붓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이 부처님 이 나발과 이마 사이에서부터 양쪽 귀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선, 그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왜 저런 것들을 남겨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때 당시의 제작 기술로는 남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보면 이런 것들이 이렇구나, 여기서 틀이 나누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그냥 오셔가지고 약사여래 부처님 철불 크구나 이런 느낌만 받고 가시는 게 아니라 아마 그때 그 장인들이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기법으로 이렇게 철불을 조성했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유실된 부분들을 나무로 대체해서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이 손 부분이요, 이 불상에서 수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없는 상태로는 부처님이 제대로 좀 갖춰져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무로 이렇게 여법하게 잘 만들어서 붙여놨는데요. 이게 1986년도에 이 보수공사를 하는 가운데 이 몸속에서 원래의 이 철로 되어 있는 손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발견이 되어서 저 옆에 전시가 같이 되고 있는데요. 저 손은 쓸 수 없는 게, 보면 손이 나오긴 했는데 손가락이 몇 군데 부러져 있어서 저걸 쓰는 것보다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 그 부처님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오셔서 이거 한번 보실 때 원래 손이 어떻게 돼 있는가, 원래 손과 지금 손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 한번 보는 것도 되게 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옆쪽에 그게 지금 전시되고 있는 저 손이 무슨 손인가 궁금해 하시지 마시고, 이 원래 있던 부처님의 손이다 하는 거, 그거 따로 설명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시면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아담한 약사전에 이렇게 큰 약사여래가 모셔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별 기대하지 않고 들어온 이 3칸짜리 집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정도로 큰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이게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이 철로 되어 있는 이 부처님의 어떤 그 느낌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매끈한 어떤 부처님의 느낌과는 사뭇 다른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아주 슬쩍 만져보면 엄청나게 차가운 철임에도 불구하고 봤을 때는 아주 그냥 열이 후끈후끈 나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정말 멋진 부처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